아, 부산까지 누워서 가고 싶다. 그럼 누워서 가면 되지. 앉아서 가는 거 힘들잖아. 지금 시간이 딱 6시예요 8시에 표를 끊어놨어서 화장 안 하고 일단 그냥 갈게요. 이러고 오줌 살까요? 4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는데 이걸 먹으면 인내의 시간을 가질 것 같아 패스하고 만만한 주스를 하나 고른다. 시원하게 한 모금하고 8시 부산행 버스를 타러 나가본다. 짐칸에 야무지게 짐을 넣어두고 버스표를 준비하고 자리에 착석. 고급진 가죽으로 감싸여 있고 180도 폴딩까지 가능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을 편하게 널브러져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리미엄 좌석, 널찍한 테이블까지 보유하고 있고 같이 가는 분들은 맨산을 서로 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단하는 커튼 장착, 눈알 심심하지 않게 스크린 보유하고 있고 노차마다 충전되는 신식 무선 충전기까지 있으니 이제 맘 편하게 부산으로 출발해볼까? 구독!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좀 자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시 출발을 하니까 아마 도착하면 1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난 좀만 잘게요. 이렇게나 빨리 도착한다고? 구독! 와, 지금 라발스 도착했는데 지친다. 대중교 좀 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뷰 맛집이라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한번 가봅시다. 힐링할 때는 확실히 하자는 주의이기에 나름 거금을 주고 좋은 호텔 예약을 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온 탓에 시간이 붕 떠버렸다. 호텔 체크인이 3시인 거를 까먹었어요. 나 지금 씻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지? 어디 가 있어야 될까? 일단은 사진 찍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바다를 조금 보다가 커피를 마시러 가봅시다.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사발하고 즐기다 보니 체크인 시간이 다가왔다. 여러분, 지금 16층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가 더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예! 오랜만에 여행을 하니까 너무 설렌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호텔로 입성. 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둥이 없는 방이면 더 좋을 텐데 이 기둥을 좀 부셔버리고 싶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뷰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뷰를 흔들리고 거지같이 찍었다니 용납할 수 없다. 사실 이번 여행은 특별한 선물과 함께 시작했다. 안에 열면? 아, 가방이구나. 얘는 또 무엇일까? 우와! 카메라 있네? 스냅 G? 대박이다 이거.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무작정 들고 나와버렸다. 이런 좋은 분위기로 볼 때면 상상되는 생각이 있다. 좋은 카메라로 제일 좋은 영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과 아주 찰떡인 스펙타클한 스냅 G 카메라로 촬영해보려고 한다.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 아주 좋은 가벼운 무게와 스몰 사이즈로 나의 작은 손 안에 착 감기는 귀여운 카메라 스냅 G. 짐벌을 살까 카메라를 살까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고민 때려쳐! 짐벌과 카메라의 결합 스냅 G로 고민 해결! 짐벌 들고 다니기 진짜 무겁거든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랑 짐벌을 같이 붙어있는 그런 카메라라서 화질이 되게 안정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와, 뛰고 있는데 진짜 흔들림 없다. 초감각, 화각과 편리한 조작으로 내 눈앞에 있는 풍경을 흔들림 없이 360도 감아낼 수 있는 야무진 기능. 내 면상뜨기를 알아서 잡아주는 베이스 트래킹은 물론 더블 터치만으로 원하는 대상을 따라가는 액티브 트래킹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스냅지. 만약에 내가 여기 하다가 여기 찍고 싶으면 알아서 돌아가고 여기 찍고 싶으면 알아서 돌아가고. 또한 4K 촬영으로 유튜브 처음 입문자도 보컬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스냅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저게 똥칠할 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이 시간 1분 1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나의 현재 모습을 이쁘게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은 분들 조작이 간편한 스냅지로 부담없이 입문해보는 것은 어때? 오랜만에 떠난 홀로 여행에 너무 신이 난다. 빨리 옷가지를 정리하고 빨리 좀 씻고 나가야겠다. 신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고 한다. 일단 빨리 좀 씻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업로드를 너무 안 해. 유튜버라고 말하기 좀 민망스럽지만 유튜버의 끈을 놓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애매한 유튜버라서 여행 와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지금 제가 들어와가지고 부랴부랴 씻고 사진 찍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밤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6시인데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일단 바다를 보면서 어느 횟집이든 일단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대중교통은 못 이용하고 카카오 택시 불러서 그냥 바로 송도 구름산책로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오! 이제 곧 택시 오고 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온 부산이라 카카오 택시로 이동을 해야 했다. 구름산책로가 지금 저쪽에 계단 있는 쪽에는 아직까지 개통을 안 한 거죠. 지금 막아놨을 때는 못 걸을 것 같은데. 왜요? 왜 막아놨어요? 그쪽에 지금도 좀 뭐고 막아놨더라고요. 당황스럽다. 아니, 문이 닫았단 건 계획에 없었는데. 일단 가주세요. 그냥 택시 아저씨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송도 구름산책로에 도착을 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춥다. 칼바람에 뭐라도 찍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나불거를 보았지만 너무 추워서 입도 얼어버렸다. 일단 너무 배고파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거 오케이 저기 물에 한번 먹으러 갑시다. 자꾸 그러는 것도 귀찮아. 난 맛집 따위 안 찾는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가서 먹는 스타일이다. 역시 바다 앞에선 물에다 냉면 넣고 야무지게 비벼본다. 머리도 야무지게 좀 메고 먹을 준비를 하고 야무딱지게 먹어본다. 구독! 아 나 진짜 아 이거 지금 보이세요? 몰아버린다 진짜. 아쉬움을 뒤로한 채 홀로 부산의 아침을 맞이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여행을 다녀오면 기분 전환이 되는 동시에 여행 후유증도 같이 오는 것 같다. 애매한 유튜버는 여행 다녀온 후에 영상 편집을 해야 한다. 잠깐 뒷동산을 다녀오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팔일은 산더미인데 가끔 그 부담감이 싫어 나몰라라 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근데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밤이 될 때까지 궁뎅이를 안 떼는 스타일이다. 커피 한잔 하면서 며칠을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고 나면 애매한 유튜버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가지게 된다. 새해엔 항상 그렇듯 여러 계획을 짜놓고 난다. 작심삼일이 되는 계획들도 있고 끝까지 성과를 이룬 결과들도 있다.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봤을 때 작지만 한 단계 앞을 나아간 느낌이라면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하고 싶다. 치열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했으니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 자신을 믿어보자. 힘들다 유튜버에서 송도 구름산책로 그냥 후다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횟집으로 그냥 바로 갈 거예요. 부엌 같지 않은 부엌도 아닌 것이 부엌도 아닌 그런 세면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받았어요. 이 뷰가 이제 위에서 보면 엄청 예쁘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숙소를 잡았거든요. 이거는 또 탑을 올라야 돼요.